안녕하세요. 종이접기와 클레이쌤, 종클쌤입니다. 오늘은요, 할로윈데이 그래가지고 호박이랑 유령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런 상자에다가 이렇게 붙였고요. 요거는 이렇게 둥근 호박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유령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쌍둥이 유령이에요. 그리고 뭐 호박,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호박이랑 유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클레이 집에 있는 색으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뭐 호박을 할 거니까 주황이 필요하고, 그리고 흰색, 검은색, 초록색, 핑크색, 그리고 갈색 약간 요렇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호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을 알맞게 양을 떼세요. 그래서 큰 호박을 만들고 싶으면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은 작은 호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살며시 내려놓고요. 얘를 살짝 눌러줄 거예요. 둥근 호박을 해서 입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붙일 거라 약간 납작하게 했습니다. 손바닥 여기 아래 손바닥 끝 아래쪽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데 그냥 납작하게 누르지 말고요. 가운데는 약간 이렇게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약간 납작납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적한 호박을 만들 거예요. 자, 동그란 호박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더 길쭉한 호박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도구를 가지고 이런 도구를 칼도구를 가지고요. 호박에 이렇게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칼 끝으로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눌러가지고 칼을 굴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한번 줄을 맺었고요. 여기가 호박 꼭지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호박 꼭지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꼭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번더 줄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쪽도 꼭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이 작으니까 한세 줄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호박에다가 이제 눈을 좀 이렇게 해볼 건데요.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거는 흰색으로 했어요. 자, 눈은 약간 삼각형 눈을 했어요. 동그라미 눈을 해도 되고 뭐 세모 눈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방울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납작 눌렀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말렸어요. 살짝 말리면 가위질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 지금 조금 말려놨고요. 요걸로 요렇게 가위질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말르면 가위질이 잘 돼요. 그래서 삼각형을 눈을 요렇게 두 개를 잘랐어요. 눈 크기는 뭐내 맘대로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코 부분은 약간만 작게 할게요. 코는 세모를 조금 작게 자를게요. 그래서 요렇게 몇 개를 잘라보고요. 아,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여러 개를 잘라놓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눈을 찾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크기가 비슷한 눈을 찾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잘랐고요. 지금 요거랑 붙일까 봐요. 그래서 여기 호박에다가 이쪽에 하나 붙여주고 간격을 잘 보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자, 눈을 양쪽에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잘 요래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세모를 붙일 거예요. 조그만 세모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 중에서 조금 작은 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입부분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검은색을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입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길게 한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가늘게 해주세요. 양쪽을 가늘게 하고 얘를 스마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마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 있으면 자로 이렇게 한번 눌러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밀면 이제 입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런 도구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요. 약간 마른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도구로 누르니까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두 개를 눌렀고요.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갖고 눌러가지고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미리 지금 가위로 한번 잘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자른 거 살짝 말렸다가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입이 지금 크긴 한데요. 여기 입이 너무 커서 코를 가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코 있는 부분은 다시 그냥 조그만하게 물방울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조그만하게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보면 요 호박이 모자도 쓰고 있고요. 호박 모자 쓴 것도 있고 여기 그냥 꼭지만 이렇게 붙인 것도 있어요. 요 갈색으로 물방울을 만들어서 여기 모자처럼 꼭지를 하나 붙일게요. 여기다가 갈색 꼭지를 하나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호박 잎사귀를 호박잎을 좀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물방울 크게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작게 붙여도 돼요. 동그라미하고 물방울. 그다음에 한두 개나 세개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동그라미, 물방울. 자, 이렇게 물방울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돼요. 손으로 눌러도 되고 그냥 자 있으면 자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빠르기도 하고 훨씬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칼도구를 가지고 여기 잎사귀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가운데 한 줄을 이렇게 그리고요. 약간 나뭇잎 모양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그리고 요 반대편에도 요 칼도구가 약간 뾰족뾰족한 게 있거든요. 요걸로 그려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가운데 너무 작은 거는 이렇게 가운데 한 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조심조심해서 얘를 떼요. 떼서 뾰족한 게 밖으로 나가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여기 꼭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호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령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령은요.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물방울을 길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을 길게. 자, 물방울을 길게 해놓고요. 자, 유령 꼬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구부려요. 이렇게 S자로 구부리면 돼요. 이렇게 꼬리 살짝 하고 그리고 얘도 지금 살짝 누를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나는 유령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얼굴 부분을 좀 크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을 해주세요. 눈은 검은색에다가 흰색을 붙였어요. 동그라미를 해서 살짝 눌러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쪽 눈도 둘이 비슷하게. 크기가 비슷하게 해주세요. 얘도 살짝 눌러서 한번 검사해 보고요. 그리고 눌러주고
눈 크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해서 가운데 여기 안에 검은 눈동자 안에 하나 붙일게요. 하나 붙여도 되고 두개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유령 입은요. 유령 입은 선생님은 이렇게 스마일을 했어요. 이런 도구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스마일 모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볼터치. 볼터치는 핑크색으로 볼터치도 좀 할게요. 동글동글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타원형처럼 만든 다음에 살짝 눌렀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볼에다 해도 되고요. 여기 눈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양쪽에 붙여주세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붙였고요. 볼터치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유령, 여기 손 부분도 해줄게요. 클레이를 조금 떼서 얘도 이렇게 물방울을 해요. 이렇게 물방울을. 하나 더. 물방울을 하고요. 얘를 살며시 들고요. 살며시 들고서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것도 요렇게 뭐 S자로 해줘도 되고요. 요렇게. 내 마음대로 날아가게 꾸며주세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요. 선생님은 약간 조금 모자까지 씌웠거든요. 산타 모자처럼.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얘도 물방울이에요. 클레이는 물방울만 자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모자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다가 씌우게. 그래서 이렇게 마녀 모자처럼 이렇게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유령을 살며시 잡고 모자에다 씌워요. 씌운 다음에 요 모자도 내 마음대로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방울 있으면 방울을 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 예쁜 구슬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모자에다가 또 이렇게 좀 꾸며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요. 호박이랑 유령이랑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호박통이 있으면 호박통에다가 꾸며도 되고요. 요거는 조그만한 액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쌤이 이렇게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도 이렇게 붙여보고요. 애기 유령 만들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쌍둥이로 붙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